구원하시는 이유. 이유가 뭡니까? 자, 첫째.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지구에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가 어떤가를 밝히기 위하여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의로운가 의인가 그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실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강제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면 강제할 수 있죠. 말 안 들으면 혼내주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인간을 지구에 태어난 인간을 구원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그것이 제일 첫째 이유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도무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하는 얘기지, 하늘나라 하나님에게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는 말이 진짜 우습게 들리는 거죠. 그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하신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들릴 뿐입니다. 그게 무슨 감동을 준다든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든가 그런 힘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배우신 대로 에스겔서 36장에 의하면 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 하나도 뭐예요? 없고 오히려 너무너무 못해.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주위 국민들, 이방 국민들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누명을 쓰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 국민들이 이방 국민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을 쌓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게 하고 그럴 때 이 바벨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신과 다르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저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그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도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감사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상식으로 뭐 이해해봐야, 아, 그렇구나, 정도로 끝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든가. 그렇죠?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자꾸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원을 이렇게 줘도 끝에 가서 구원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구원했어요. 바벨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했어. 그래서 누구 백성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 구원돼. 자,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쩜 이렇게 배웠잖아, 순서. 뻘구덩이에 있는 놈을 뭐예요? 냄새 나는 놈을 깨끗한 맑은 물로 어떻게 목욕시켜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새 마음을 줘서,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새 뭐요? 영을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영을 주면? 새 영을 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구원을 준다. 이거 순종을, 그러니까 순종은 누가 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제가 설명할 게 이 부분입니다. 새 영을 받아야 순종이 가능해진다. 요거를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자, 순종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보세요, 여러분. 어쩌니까 들을 때는 뭐,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야, 나라는 인간이 이거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렇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원히 좋다. 그래서, 자기 발견을 하게 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 영생.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꼭 이런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예요? 무조건 데리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더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요.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자,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참 진짜 답답한.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탁 줘가지고 이거 지키는 놈은 내 구원해 준다. 그렇지 않았어. 일단 구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줘서 그렇게.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새 영을, 이 새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 그래, 그렇죠?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나 계명. 자, 율법. 율법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율법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게 십계명이란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면 그게 그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딱 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선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놔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탁 받아서 와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 우리는 절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생각으로 했어요? 네? 안 지키기만 하면 뭐예요? 막말로 골로 간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계명을.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이 무조건 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뭐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면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자 이제 막 구원했으니까 이제 천국은 뭐 보장되어 있으니까 십계명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어. 한쪽은 뭐예요? 에이, 우리가 잘 지켜서 꼭 하늘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는 부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로 치우친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우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또 뭘, 무슨 파가 있어? 좌파가 있어. 끝났다고! 그러니까, 시켜맹이 보고, 걱정할 필요가, 뭐요?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틀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틀린 말이냐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술 먹고 싶으면 계속 처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이미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거기엔 어떤 조건도 뭐요? 없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그게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 예.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요?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와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내 마음대로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지갈 길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대로 삼겹살 처먹고 술 먹고 하나요? 그런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 이상훈 박사는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뭐요? 살아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안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 에집트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예. 네. 뭐,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 뭐, 구원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뉴 스타트 할 거 있나? 나가서 뭐예요? 병원 차려서 돈이나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게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다면 그게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좌 아니면 뭐예요? 우.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길 아니면 다른 길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로만 가고 싶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새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 자, 여러분. 계명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뭐, 지키기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하고 싶어? 도적질 하지 마라. 뭐, 내가 도적질 했어? 다, 뭐, 나 잘 지키고 있어. 근데, 맨 끝에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열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이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남의 거 좋은 거 보고 탐내지 마라. 그거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탐 안 나요? 오, 참, 좋겠네요. 마음이 편안하겠네. 네. 저는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벤츠 타고, 그때 제가 미국 간 지가 1970년인데, 그때 뭐 대한민국에는 벤츠라는 차 뭐 구경도 못할 때. 아, 좋겠다. 나도 저런 차 타봤어.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가면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 많아요. 물론 미국 의사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병원 파티가 있다. 와. 그런데 어떤 의사가 미국 의사가 파티에 마누라를 데려갔는데 막 끝내주게 이쁜 거라. 막 너무너무 이뻐. 막 자꾸 쳐다보고 싶어. 그냥. 야, 절마는 진짜 좋겠네. 네. 우리 마누라도 꽤 이쁜데도 막 비교가 안 돼. 누구누구는 참 좋겠다. 탐내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탐이 안 나려면, 어떻게 돼야 탐이 안 나요? 아무것도 탐 안 나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마음을 비우고. 그거는 막 탐을 내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아이고 나는 이제 됐다 만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아마 추구할 생각이 없다. 욕심을 낼 생각이 없다. 는 차원에서, 에이, 왜? 탐내봐야 안 될 거니까. 아시겠죠? 포기. 포기해버리면 탐 안 나죠. 포기 안 하고 탐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예. 탐이, 사람은 탐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탐나게 돼 있어.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탐이 안 나려면,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탐이 안 나요. 그렇죠? 예. 너희들은 아무리 그 좋은 거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뭐예요? 좋은 거 있어. 그러면 탐 안 나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바꿀래? 그럼 나는 뭐예요? 절대로 안 바꿔. 그래야 탐이 안 나지. 탐날 때는 어떻게? 바꿔줄래? 바꾸고 싶어. 내 거보다 네게더 좋은 것 같아. 바꾸면서 100만 원 얹어서 줄게. 그러면 그 모든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라는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그거하고 바꾸자. 예, 안 바꿔요. 자, 그런 게 없으면, 뭐, 영화 본다든가, 뭐, 이렇게, 테레비로, 아,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싶으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안 편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좋은 게 탐이 안 나요? 그 내가 탐나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 저참 좋겠다라는 말만 안할 뿐이지. 그것이 내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 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여자하고 안 잤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 그건 아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지나갈 때 보고 네 속에서 뭐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지켜? 제가 어느 그 누가 카톡방에 보내온 그 글을 보고 제가 웃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미투에 안 걸리려면 여자를 돌로 봐라.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게 결국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돌로 봐요, 세상에. 여자가 돌로 보이면 그 자식은 미친놈이야. 그렇죠. 그 불가능하다. 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쁜 뜻이 들어오면 그게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유전자에 그게 깔려요. 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우울증이 심하다. 그럼 자녀들도 그거를 그 경향을 받아서 그 집에는 우울증이.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정신병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뭐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이제 벚꽃이 지금 막 피려고 하는데. 그 벚꽃 향기를 여러분이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이제 꽃이 한 내일 모레면 쫙 필 것 같은데, 향기가 은은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정말 황홀해요. 뭐 샤넬 어쩌고 저쩌고 그게 비교가 안 돼. 아시겠죠? 저는 여자 향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벚꽃이나 이 꽃향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추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최고의 향수가 없죠. 아, 그래서 자, 그 벚꽃 향기를 화학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게 향기 색깔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나 씨가 그 저 보라색 김치 해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보라색 양배추에 보라색깔이 보니까 뭐예요? 물질이야. 색소 물질. 그게 어떻게 산성하고 잘 배합해서 국물을 만드니까 그 색깔이 어떻게 빠져나오지 않아. 탈색이 되잖아. 근데 그 색깔들이 다 항산화제예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그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실험실에 있는 쥐들한테 뿌려줬어요. 여러분. 쥐들도 그 향기를 좋아하게 안 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변질된 그런 거 아니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향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동물들은 뭐예요? 다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그게 이제 그런 변질된 그거 말고, 그 자연에 있는 그 꽃향기. 예. 아, 향기 좋다. 이거 향기 좀 좋겠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표정 좀 봐. 동물들도 향기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향기는 좋은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우리에게 좋은 파장, 동물에게도 좋은 파장. 그래서 얘들이 향기를 아 좋다 할 때 알파파가 돼버려요. 알파파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와 우리 호 선생도
선생이 이보세요. 이 조그만한 이곳. 그러니까 우리보다 향기, 감각이 뭐예요? 더 좋아요, 얘들은. 얘들은, 크, 냄새 맡으면 뭐예요? 저 1km, 2km 바깥에 그 다 냄새 맡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예, 요런, 아, 눈꽃만 한 들꽃에서도 좋은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예. 네, 클로버 꽃이에요. 그렇죠. 얘는 근데 표정이 약간 무표정해요. 이 자식은 꽃을 하나 따서 벌써. 향기를 좋아하네. 여우도. 네. 사실 이 꽃은 수선화죠, 그렇죠? 이 수선화는 우리가 맡기는 별 향기가 없어요. 근데 눈치그시 감고. 네. 자, 재밌죠? 그래서 실험실 쥐들도 아, 그 향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향기를 좋아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향기를 뿌려준과 동시에 막 소음을 내고 전기 충격을 줘요. 막 거기다 막 고양이 소리도 녹음을 해가지고 냐옹 하고 막. 쥐들이 미칠라 그래. 그 향기만 나면 그렇게 쇼크를 주고 소리를 내고 하니까 그걸 한 일주일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벚꽃 향기만 뿌려줘도 이 쥐들이 어떻게 하게? 전기 충격 안 줘도 고양이 소리 없어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조건 반사라 그래. 근데 과학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조건 반사가 유전자에 입력이 됐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건 반사가 발생한 그 수컷 한 놈하고, 그 다음에 전혀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암컷하고, 자, 짝을 지어줬어. 그래서 둘이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 쥐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벚꽃 향기를 새끼 쥐들한테 탁 뿌려주니까, 어떻게 할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우리가 변질된 죄인이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새끼 쥐들한테 벚꽃 향기를 좋아해라. 이 냄새는 좋은 냄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근데, 벚꽃 향기는 좋은 냄새다라는 말은 그게 진리 맞아.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은 변질이 돼가지고 진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인데, 인간은 그 십계명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탐내지 말라. 탐냈다가는 너희들은 뭐요? 골로 간다. 이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줬을까? 무슨 뜻을 줬을까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봐. 나는 가만 없어. 나는 잘려.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으로 줬을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무슨 뜻으로 줬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 쥐들 보고. 벚꽃 향기는 벚꽃 향기를 즐겨라. 쥐들은 할 수가 없어. 왜? 못 즐기도록 유전자에 입력이 돼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벚꽃 향기를 절대로 즐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벚꽃 향기가 참 좋은 향기다. 너희들이 즐겨라. 그러면 쥐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무래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정직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벚꽃 향기를 즐겨라, 이 쥐새끼들아. 그러면 이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이 향기가 좋은 향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은 즐길 수가 없지만 너희들이 내 사랑, 내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 그 생명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네 유전자, 지금 너 유전자 변질돼서 이 즐길 수가 없어, 벚꽃 향기를. 그래서 나와 함께 계속 같이 가고 있으면 내가 생명으로 네 유전자를 점점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결국은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 그래, 그 약속을 하는 거를 우린 뭐예요? 저희도 열심히 지켜서 꼭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그럼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약속이다. 이렇게 박사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명령이게 약속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의 열 가지 명령,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봤어요? 예.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로 나온 주인공이 미국 배우 찰튼 헤스턴입니다. 찰튼 헤스턴이 저 시내 산 꼭대기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영화 보면요, 십계명이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불덩어리가 날라와,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불덩어리가 막 날아오더니 모세 옆에 있는 뭐요? 급하게 막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놈의 새끼들. 그 모세가 뭐야? 그
그 쉽게 말하면 무서운 걸로, 조건적인 걸로. 그렇게 온 세상이 오해하도록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사람들 데리고 같이 보러 가고.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십계명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실험실의 과학자들이 그 변질된 지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즐길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벚꽃 향기를 탁 뿌려주면 그 중에 몇몇 새끼지들이 막 무서운데도 다른 새끼지들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몇몇 한 두 마리는 해놓고 너희들은 무서워했지 나는 안 무서웠다.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나만 천국 가. 이런 건 뭐라 그래? 위선자들, 위선자들. 이렇게 위선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명령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너무너무 변질됐다. 그런데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변질된 유전자로 가가지고 그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줘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점점 회복되어 갈 것이다. 그 약속을 내가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약속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희연세하고 약속한다.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는 이렇게 너도 이렇게 약속하지. 그렇지. 그래서 쌍방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약속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간일 수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넌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것도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혜연아, 내가 너한테 언약하마. 나는 부디 혜연이 네가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왜? 이 모든 언약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런 걸로 언약이라.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문제는 혜연이가 받아 드리느냐? 그건 네 자유다. 이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소란 게 나옵니다. 그 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아시겠죠? 그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일까 약속일까?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계명을 넣어두는 궤가 있습니다. 그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르게?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법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십계명이 든 궤를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그렇게 하는데 그 약자가 그 무슨 약자요? 그게 언약 약자예요. 옛날 언약, 새 언약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명령으로 써져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라면 안 받아들이는 놈 있을까 없을까? 그 약속인데 왜 안 받아들여? 자,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고아원에 가서 아주 쓸만한 놈 발견해서 그새 놈을 내가 잘 도와줘서 학비도 다 대주고 잘 키워가지고 아주 유용한 그래서 목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어서 뉴스타트를 하도록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아를 데려다 놓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내가 하는 일을 계승해줘라. 계승해라. 그게 이제 계승해라 라는 명령이지만은 그건 뭐예요? 명령이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아한테.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뉴 스타트 일을 뭐예요? 네가 계승하라. 너는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지만은 내가 뭐예요? 다 대줘서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주고 목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뉴스타트 센터도 나한테 뭐예요? 넘겨줄 테니까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너는 내 상속자가 되라. 나는 너를 우리 재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최초의 약속이 뭐게? 명령이 뭐게? 창세기 보면 나와요.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뭔데? 생명 에너지인데.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 보고 이 캄캄한 지구 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할 대상이 누구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나는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왜 새 영을 주면 드디어 계명에 순종하게 될까? 제가 지금까지 이거 설명했는데 이제는 대답 좀 하셔야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답이 안 나와.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명령을, 아, 이게 명령이 아니고 뭐요? 이거 약속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이때까지 명령인 줄 알았더니 이 시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나를 그 쥐들을 뭐요 벚꽃 향기를 좋아할 수 있는 쥐로 다시 정상적인 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뭐요 약속인데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를 우리는 철저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시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다 돌로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랄까? 에이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면 가늠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꽃처럼 볼 수 있어야 돼. 꽃처럼 뭐 남자가 꽃 보고 무슨 음욕이 생깁니까? 그렇죠? 꽃을 보면 순수하게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게 음욕이 생기면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뭐요? 없고 갑자기 뭐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 여자 남편이 있을까? 아주 아주 추해져요. 그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해.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꺼지게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악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면요, 지금 우리는 다 이 변질된 꼬라지들이에요. 다. 근데 이 변질이 다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서로서로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뿅갈만큼 아름다워. 다 꽃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고, 어떤 사람은 국화꽃 같고, 어떤 사람은 카나 같고, 다 특징들이 뭐예요? 다 해가지고, 정말 모든 꽃이 다 이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